알로하 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굿캐스팅 드라마에서 백찬미 역으로 출연하게 된 채강입니다. 안녕. 전설의 또라이 요원이에요. 싸움을 엄청 잘하고 두뇌도 명석하고 한 가지 결점이 있다면 욱하는 성격이 좀 하이 에브리원. 강냥 약강이들은 깡으로 눌러줄 백찬미 언니라고 해. 건강 조심해. 다시 할까요? 감독님이 엄청 빨리빨리 찍으셔가지고 걱정도 하고 이러는 성격인데 빨리빨리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서 더 가볍게 드라마를 찍을 수 있었어요. 패션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걸크러쉬 이런 캐릭터여서 탱크탑이나 활동성이 좋은 바지에다가 자켓 막 이런 거 많이 입고 까만 머리와 까만 피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굿캐스팅의 이상엽입니다. 안녕. 안녕. 어색해. 네. 가족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한순간에 떠나면서 세상을 믿지 못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그런 외로운 사람,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파헤쳐가는 야수성도 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제가 맞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스스로에게 바란 적이요? 질문이 뭐 이렇죠? 제가 20살 연기를 하거든요. 생각보다 잘 어울린다? 죄송합니다. 굿캐스팅에는 떡라면이 자주 나옵니다. 마트에서 미리 떡과 라면을 좀 준비해 두시면 다음날까지 고통스럽지 않은, 그리고 우유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으면 안 되니까요. 굿캐스팅은 캐스팅이 스페셜에서 띵어와 너무 어려워. 띵어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띵어와 웃음과 액션과 따뜻한 어떤 종합선물 세트 같은 그런 드라마이지 않을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시면 유쾌상쾌 통쾌하실 거예요. 요즘 사건 사고 많은데 진짜 실시간으로 드라마를 찍을 수 있었다면 백찬미 요원이 N번방 사건 같은 거 정말 나쁜 놈도 무찔러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네. 싱크로율이 저는 굉장히 맞는 게 석호의 첫사랑이 백찬미, 최강희 씨거든요. 배우 이상엽이 너무나도 좋아했던 슈퍼배우 최강희 누나. 그런 게 약간 좀 일맥상통하면서 석호가 찬미를 그런 보는 것이 이상엽이 최강희 누나를 보는 그런 눈빛과 닮지 않았을까.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욱하지도 않고 네, 싸움도 안 하고 나쁜 놈도 그렇게 찬미처럼 멋있지 못해요. 찬미는 진짜 불의를 보면 소화기를 집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여자거든요. 저는 마음으로만. 최강희 씨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눈빛만큼은 진짜 최강희 팬인 이상현만이 할 수 있다. 정말 싱크로율이 잘 맞지 않는데도 약간의 똘끼? 굿캐스팅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엄청 재밌대요. 항상 행복하시고 뿅! 얼로아 독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항상 건강만 조심해 주세요. 행복해 주세요.